마지막 예능 출연이 언제였어요? 5년은 넘은 것 같고요. 네. 런닝맨이 마지막이었던 아, 것 같아요. 그때 출연했을 때 뭐 되게 화제가 됐던 영상이 있대요. 그래서 그걸 제작진 준비한 것 같은데. 유인을 해줘, 유인. 야, 어? 줘봐. 야, 어? 줘봐. 아이가. 야, 어? 줘봐. 아이가. 야. 줘봐, 그것 좀. 저기 이제 굉장히 심쿵 포인트라고 그렇죠, 그렇죠. 아마 뭐 화제가 됐을 거예요. 네. 그 이거 서장훈이 네. 후배 여자 연예인이 자기한테 반말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. 한번 똑같이 야, 줘봐, 그것 좀. 야, 저한테? 아니 오늘 처음 뵀는데. 아, 그래도... 아세요? 예, 네, 괜찮아요. 네? 저는 뭐 아무 상관 없어요. 네. 야, 남는 건물 하나 줘봐, 그래봐요. 야. 야. 괜찮아요. 건물 하나 줘봐. 어떡했어요. 잘못하다 죽겠는데. 죄송합니다. 아니에요. 네. 전혀 괜찮습니다. 아니, 재석 씨하고 사전에 인터뷰할 때 이제 독립한 지 1년 됐다고 말씀을 하셨대요. 네. 독립은 6년 전에 했는데요. 이제 부모님 집이랑 워낙 가까이 있었었고 또 어머니가 자주 왔다 갔다 하시고 정말로 뭐 한 달에 한두 번 얼굴 뵙고 이런 독립은 1년 됐어요. 아. 네, 작년 초부터 네, 했어요. 네. 가까운 데서 계속 사니까 도저히 이렇게는 못 살겠다 싶어서 다 아니 한 번은 이제 제일 가깝게 살았던 집은 어느 정도였냐면은 저희 집 거실에서 저희 부모님 집 부엌이 보이는 그 정도로 네네 좀 힘들더라고요. 베란다에서 보면서 너 안 자니 뭐 이렇게 네. 불 안 끄니 뭐 이렇게 네 좀 부담스러웠어요 그때. 그렇죠 그렇죠. 네. 그래서 멀리 갔어. 다시 아 이거 너무 힘든데 그냥 부모님이랑 같이 살까 이렇게 생각했던 적도 있어요. 아, 그랬던 적은 잘 없는 것 같아요. 네, 네. 굉장히 답답했나 봐요. 최원 씨는 혼자 있으면서 아, 나는 좀 이럴 때는 내가 좀 약간 궁상맞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될 때 있어요? 식탁을 굳이 놔두고 이제 자꾸 편하게 밥 먹으려고 할 때 네네네네 이제 식탁이 있고 식탁 보도 있는데 이제 그냥 바닥에서 먹거나 네, 네. 거실에서 네 거실에서 TV 보면서 먹거나 그렇지, 그렇지. 소파 위에서 먹거나 그리고 뭐 이렇게 반찬통에 반찬 덜지 않고 이렇게 네. 반찬 통째도 이렇게 그렇죠? 그거는 잘 안 하려고 하는데요. 네. 근데 이제 귀찮으니까 뭐 누가 집에 왔을 때는 이제 예쁘게 해서 같이 밥을 먹고 하는데 저 혼자 있다 보면 그냥 좀 네. 아무렇지 않게 막 먹다 보니까 그럼요 다 그래요 반찬은 집에서 좀 네 어머님이 어머니가 예. 해주시거나 아니면 뭐 시켜 먹기도 하고 종국이 어머님도 그렇고 독립을 해도 맨날 반찬 갖다 날르느라고 그렇죠 그렇죠 예. 근데 요즘에는 조금 덜하라 그래요 엄마 국밥 시키면 10분도 안 돼서 뜨끈뜨끈한 게 온다고 또 그게 미안하더라고요 이제 해주셨는데 다 안 먹은 거를 집에 오셨다가 보시면 또 마음이 좀 그러실까 봐 부담되시고 네, 네. 저도 요새는 아예 좀 괜찮다고 하는 편이에요. 네. 하여튼 어머님들의 최고 관심사는 밥이에요. 밥 잘 먹고. 그럼 맞아요. 제가 여기서 말씀 그때 드렸는데 저희 어머니가 좀 힘처이셨다고 근데 진짜 굉장히 기적적으로 지금 좋아지고 계신데 정신이 많이 이제 다 의식이 돌아오고 아우 다행이네요 다행이네요 병실에서 저를 보시고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밥 먹었네 밥 먹었네 아니 지금 이 와중에 내 밥 먹은 거를 엄마는 그게 제일 그러니까요 근데 그 한 거의 두 달 반 석 달 만에 네. 처음으로 어머니가 완전히 이 의식을 차리시고 나서 밥 먹었니 물어보시는데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. 아이고, 아이고. 이 와중에 뭐 내 밥 먹은 거를. 아이고 참 진짜 아우 되게 감동적이면서 그러니까. 진짜 먹먹해지네요. 작년에
한복이 잘 어울리는 스타 1위에 뽑히셨다. 네, 진짜 잘 어울려. 오, 진짜. 네. 예쁘다. 한복이 잘 어울리기가 또 쉽지 않거든요. 네, 그렇죠. 이게 진짜 미인이어야만 한복이 잘 어울린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. 아, 너무 좋아요. 그런 얘기 해주셔서 너무 좋고. 그래도 이제 어떤 수식어 같은 게 됐으니까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. 근데 문채연 씨가 한복만 입으면 시청률이 보장돼요. 다 막 30% 넘으니까. 그래서 사실 저는 오늘도 내심 미우새 나온다니까 한복 입고 와라, 한복 입고 와라. 시청률 한번 30% 넘고 싶어서. 신랑한테 좀 갈아입고 와주실. 아니 근데 아니 너무 좋은 아이디어 같아서 다음에 또 예능 출연할 기회가 있으면 한복 입으면 어떨까? 한복 입고 다른 예능 아니고 미우새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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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채원 씨도 혼자서 살면서 뭐 요거는 내가 좀 참 잘하는 것 같다는 게 있어요? 설거지 막 하면서 좀 잡생각이 안 나는 거를 알 것 같아가지고 설거지 하는 건 좋아하는데 빨래는 그 아직 그 노하우가 없는 것 같아요. 뭐 모는 빼야 되고 모는 같이 빨면 안 되고 이런 거는 색깔 있는 거 따로 하고 네. 그거는 이제 해야죠. 근데 아까 종국이가 그렇게 빨래를 잘한다고요? 걔는 주로 까만색이니까 흰색은 따로 빨 게 없죠. 그렇지. 티셔츠랑 반바지밖에 없으니까 뭐 따로 빨고 그럴 필요가 없죠. 근데 양말 같은 건 흰 거니까 따로 빨아야죠. 채원 씨 그런 거 잘 모르겠다 싶으면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. 약간 굉장히 좀 값이 나가고 비싸다 싶은 거는 좀 따로 네. 뒀다가 네. 뭐 세탁소에 맡기면 되고 이건 뭐 어떻게 잘못돼도 큰 문제가 없다 하는 거는 그냥 다 넣어도 되죠. 네. 소장훈이 여러 가지 노하우를 아주 친절하게. 네. 그럼요. 네, 아주 꿀팁인 것 같아요. 원래는 초, 중, 고 때 미술을 계속 전공해왔대요. 네. 아니, 그럼 뭐 어떤 계기가 있었어요? 저는 미술 전공으로 일단 예고까지는 진학을 했어요. 예고까지 갔다가? 네. 그러다가 저희 학교에 이제 캐스팅을 하러 기획사에서 많이 오고 그랬었거든요. 그때 이제 명함을 받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더 용기를 이제 붙돋아 주었던 것 같아요. 이제 가능성이 있을까라는 이제, 생각으로. 나한테 왜 명함을? 처음엔 그랬어요. 그렇죠. 왜 그렇지? 근데 거울을 이렇게 보니까 해도 되겠구나. 그 생각은. 어릴 때부터 계속 그쵸? 있었겠죠. 계속 꾸준히 있다가. 미술만 하기엔 좀 아까운데 뭐 이런 생각을 혼자 어렸을 때부터. 아니 근데 반대는 많이 안 하셨어요? 반대는 부모님이? 아니 했겠죠. 시기적으로 그냥 공부로 했으면 좋겠다, 대학교까지 갔으면 좋겠다 하는 되게 중요한 시기잖아요. 고등학교 3학년은 그 시기에 그러니까 이제 엄마 아빠가 많이 반대하시고 이제 좀. 더 천천히 생각해라 하셨는데 또 그런 마음이 확 드니까 또 욱하는 마음이 생기고 뭐 이때 아니면 안 되는 것도 아닌데 그때는 그렇게 그때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. 근데 그 와중에도 제가 볼 때는 부모님도 반대하는 마음이 90%라면 10% 정도는 만약에 되면 대박인데 이 생각을 왜냐하면 내 딸이 예쁘니까 그거 알거든요. 아예 터무니없는 얘기는 아니다 이런 생각을 그렇지. 하고는 계셨을 거예요. 우리는 아예 터무니없는 얘기다 생각했는데 네. 채원 씨는 예쁘니까 내 딸이 저렇게 예쁘니까 또 혹시 그 당시에 이제 종국이는 어머니 보셨을 때 터무니없는 얘기다. 그렇죠. 택도 없지. 택도 없는 얘기. 종국이는 터무니없는 얘기다. 그렇죠. 네. 미안해, 김종국. 아니, 근데 시대가. 아버지가 연기하는 걸 많이 반대하셨대요. 무려 9년 동안이나 아버님하고 좀 서먹서먹하게 지내셨다는데. 아니, 왜 이렇게 반대를 하신 거예요? 사실 원래도 그렇게 친하지는 않았어서 원래도 원래 서먹서먹했었는데 배우하면서도 계속 이어져서 서먹서먹 원래 서먹서먹했는데 아버님이랑 어릴 때 뭐 떨어져서 지냈어요? 아니요 그건 아닌데 아버지가 되게 무뚝뚝하셨고 지금은 엄청 딸바보세요. 갑자기 이렇게 쑥 바뀌셔가지고 딸바보로 바뀐 게 그러면 소민 씨가 이제 유명해지고 나서부터 좀 뭐,
시점으로는 그렇지. 아, 근데 그것 때문은 아니, 아니에요. 공교롭게도. 아, 공교롭게도. 우리가 겪은 것일 뿐이지. 아버지도 나이 드시고 하면서 네, 뭔가 네. 유해지시고. 아, 근데 그러면 아버지가 그렇게 반대하다가 인정하게 된 어떤 뭐 계기 같은 건 없었어요? 저한테 좀 딱 걸린 적이 한 번 있어요. 제가 아버지, 아버지랑 가장 서먹함의 극치에 달했을 때 방에서 컴퓨터를 제가 이제 처음 CF를 찍었을 때 그걸 이렇게 혼자 보고 계시더라고요. 컴퓨터. 그걸 제가 뒤에서 멀리 봤어요. 그때 좀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이 이렇게 스르르 흘렸던 거.